꼬리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삼삽 삼겹살? 대한민국 대표 외식 메뉴 노릇노릇 삼겹살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갈비가 이 식당의 대표 메뉴라는데요. 그나저나 항아리에서 나온 고기맛 어서 빨리 표현해 주세요. 너무 맛있어. 와, 육수 장난 아니야 진짜. 항아리 안에다가 숙성을 해서 그런가. 하여튼 확실히 맛이 틀려요 다른 집. 맛의 비결은 숙성? 숙성의 비결을 알아보러 간 주방. 대체 왜 항아리에서 숙성하는 거죠? 항아리에서 숙성되는 게 일반 숙성보다 숙성이 더 잘 되고요. 고기에 잡내를 잡아주면서 고기를 연하게 해주거든요. 주방 한쪽에 자리 잡은 수십 개의 항아리.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잡기 위해 직접 제작한 항아리로 숙성하고 있다는데요. 항아리에 가시오가피, 감초, 엄나무 등 각종 한약재와 채소로 만든 양념 소스를 부어주는데요. 그리고 목살, 갈비살을 넣고 총 48시간의 숙성을 거치면 항아리 숙성 돼지갈비 완성이요! 돼지갈비를 항아리에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항아리는 지금 현재 삼겹살, 도드람 삼겹살을 숙성을 시키고 있고요. 국민 외식 메뉴 삼겹살 역시 숙성이 빠질 수 없겠죠. 각종 한약재와 수출 넣고 24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 손님상에 오를 준비 완료! 더욱더 깊은 맛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항아리들. 이렇게 항아리에서 숙성된 고기는 윤기 쫄쫄 때깔부터 남다릅니다. 불판 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항아리 숙성 고기!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항아리 숙성 고기 맛에 매료된 사람들. 표정에서부터 그 맛이 전해집니다. 이 항아리 속에 한방이 재료가 가득 차가지고 입안에 고기 잡내는 하나도 나지 않아요. 향이 들어와요, 향이. 맛과 영양. 거기에 보는 재미까지 더한 항아리 숙성 고기. 떨어진 입맛 살리기에 최격이죠?